네, 반갑습니다. 광역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석 감정원 앵두금 순분부숙소 대표 박현철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대한민국 포항에서 발견된 다양한 다이아몬드, 핑크 다이아몬드와 유색, 다양한 컬러의 다이아몬드를 여러분한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다이아몬드 커팅된 모습을 볼까요? 자, 보면서 확인해 볼게요. 자, 봅시다. 네, 점점 가까이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자, 이 넥레이스, 목걸이를 볼까요? 네, 귀한 핑크 다이아몬드입니다. 아주 세련되고 멋있는 로즈 커팅의 물방울, 드롭 워터, 워터 드롭 형태, 세이프 형태의 로즈 골드, 핑크 골드로 18K하고 어우러지게끔 지금 디자인했어요. 네, 여성분들이 참 좋아하는 아주 귀족적이고 분위기 있고 우아하고 세련되고 아주 좋아하는 다이아몬드죠. 네, 이거는 뭐 누구나 갖고 싶은 다이아몬드입니다. 네, 이거는 저희가 감정서를 발행하고요. 네, 지금 판매 가격은 시작 단가는 3억에서 시작합니다. 네, 10캐럿이 넘고요. 네, 아주 이쁘게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여기는 26캐럿이고요. 자, 21캐럿, 자, 19.8캐럿, 28캐럿, 자, 여기 핑크 다이아몬드 137캐럿, 네, 종류가 많죠. 18.6캐럿, 30캐럿. 이 30캐럿도 상당히 이쁜 컬러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다크블루 컬러가 13.6캐럿 짜리가 있네요.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 지금 현재 다이아몬드의 모습이 참 멋있어요. 멋있는 컬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핑크 다이아몬드 원석, 네, 8,055 캐럿, 네, 8,055 캐럿이죠. 11,400 캐럿에서 이제 잘려 나갔고요. 지금 이제 다양한 게 커팅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보르카브라도 블랙 다이아몬드 원조죠. 네, 이것은 1g당 지금 1억이 넘습니다. 1억 5천 이상이 돼요. 상당히 비싼 다이아몬드입니다. 보르카브라 다이아몬드는 이제 거의 구하기 힘들고요. 바다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블랙 다이아몬드가 10년 전에 발견됐는데 이것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죠. 그리고 보르카브라 블랙 다이아몬드는 지금 현재 3천 명 이상이 임상 실험을 한 상태고요. 거의 신체 부위에 모든 부위에 붙여봤고 부작용이 없으면서 건강에 아주 큰 도움을 주는 파장을 갖고 있다. 암까지도 치료가 된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제 아내의 뇌사에서 죽었다고 시체처럼 버려둔 뇌사 상태에서 뇌를 깨어나며 다시 살아나게 해서 4개월을 더 연장하게 한게 바로 이 보르카문 블랙 다이아몬드입니다. 아쉽게도 의료사고로 죽었지만 정말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모든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자신 있게 추천해 줄수 있는 다이아몬드입니다. 이 다이아몬드는 아주 귀하고요. 의학적으로 많은 이제 앞으로 임상 결과와 함께 연구 가치가 높습니다. 대한민국에 이 핑크 다이아몬드가 나오게 된 배경도 바로 이 블랙 다이아몬드고 포항에서 발견된 이 수많은 다이아몬드의 공로가 되는 원조 할아버지죠. 네, 이 보르카문 블랙 다이아몬드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죠. 아쉬운 것은 40km 넘는데 지금 절반밖에 안 남아 있다는 거. 좀 부끄러운 흑역사인데, 부끄러운 건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졌으면 그원 40, 아마 제가 추론하기 48km 이상이 됐을 거라고 봐요. 그 상태에서 좀 네, 9시 뉴스에 안 나온 게좀 아쉽습니다. 이상 광역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석 감정원 앵두금 순분부숙소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